PPT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고 국가대학교이다 보니까 또 어휘여서 하다 보니까 힘든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뭐 경기를 하면서 뭐 잘 안 풀리기도 했지만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고 일단 또 이렇게 대표팀으로서 또 승리를 거둬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但是呢，就后面到了那个 return game 的时候呢，就是有了这么一些，就是见到最后的这么一种那个心态，所以的话，感觉赢得了这次的比赛。 저번주에 시합을 했었고 또 제가 졌었는데 그때 진 요인이 아무래도 제가 장지재 선수보다 조금 더 급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때 좀 어려운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 경기가 오히려 오늘 저에게 또 네, 좋은 전략으로 네, 플레이할 수 있게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刚刚在张志坚评价全胜宇的时候呢说到像李董强一样很难攻破 然后刚刚这位那个韩国记者就问那个全胜宇，就说今天那个您觉得这个张志臻这位选手对您来讲像什么样的存在？他就说那个像他的话呢，之前有在那个其他的地方有跟他进行过比赛，在这样的过程当中就是有失败过，但这个失败的过程也是对于今天来讲的话，也是一个让全胜宇能够有一个战略性的一些赢得比赛的这么一个很好的基础。 那我想问一下，就是说在客场他赢得的就是在全胜宇，全胜宇赢得的比赛，是不是就是说是主要是心态放开了呢？因为上周他就是张志臻才赢过的，对吧？现在文中问你们，文中因过打你的，어떤마음상태로있잖아요이번시합에서지금무슨을거뒀는지거기에대해서궁금하네요. 어떤 마음 상태로 가져서 승리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저번주에 지는 경기가 있어서 그때 경기를 보면서 이제 조금 다른 플레이를 하려고 했었고 오늘은 뭐 상대를 좀 급하게 만들려고 하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刚刚也说过，那之前是有跟那个张志臻有对接过上周的时候。 所以说通过那次的比赛，已经了大概了解了跟他的一个他的一种性格也好，他的一种心态也好，打法也好，这方面都了解了。所以在这样的过程当中，他可能就对于这一次的比赛就很好的树立了这么一个战略，而且是在通过这样的比赛的过程当中，就是比较让对方能够着急的这样的打法进行，就是这样打。然后呢，赢得了比赛。 그 내일 한 경기도 남았는데 내일 경기 2만을 가고 뭐 이제 오늘도 승리를 했지만 뭐 오늘 이겼다고 내일 승리를 제가 또 이긴다는 부정도 없고 해서 오늘 같은 마음가짐으로 내일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 기자의提问就是今天已经赢得了比赛，但是会以怎样的心态应对明天的比赛呢？ 然后这位选手就说，按着那个就按着现在的这种心态，会延续到明天的比赛当中。 오늘
오늘 첫 경기 단식으로 들어갔고 에이스로서 꼭 좀 이겨야 되는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자신의 플레이를 오늘 최선 얼마나 플레이를 다했는지 자신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다고 보여주세요. 뭐 일단 저는 어제 여기에 이제 들어와서 처음 연습했었고 이제 코트에 대한 적응도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하루 코트에 적응한 거에 비해서는 오늘 저희가 한 100점 만점이라면 한 70점을 주고 싶어요.但是今天全胜宇对于就是韩国队来讲也算是一个A级队员，所以他对于这个A级队员的称号，问他有没有那种特别大的一个负担，然后他说那个并没有。 혹시 오늘 경기가 되게 좀 어려웠는데 혹시 경기 중에도 계속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었나요? 그 질문 하나가 첫 번째가 뭐고 확신이 있었는지 그리고 좀 어느 순간에 오늘 승리를 직감했는지 혹시 승리를 직감한 순간 경기를 하면서 오늘은 그런 직감은 예상이 됐어요. 뭐 마지막 게임도 피켓볼이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네 긴장감이 있었고 제가 이기겠다는 확신은 없었어요. 한국记者提问就是那个在进比赛进行过程当中有没有一种预感，就是将要赢得比赛的预感？ 然后全胜宇选手就说没有，在整个赛场当中，他就没有感受到这样的一种那个，只不过到最后就是 return game 里面这个竞赛事的时候，他就干，就是尽全力的这种比赛的方式赢得了比赛。那这太难了，一人拿死。